네, 오늘 뉴스인 이슈는 이지은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방송에서 뵙는 건 처음이네요. 네, 처음입니다. 네, 오늘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네. 처음 나오셨을 때 이제 이야기를 할 게 바로 삼성 반도체 얘기가 될 것 네. 같아요. 지금 다 떠들썩하죠. 네.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삼성 반도체 공장을 방문할 것이다. 그것도 첫날 곧바로 네. 간다고 하죠. 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방한 소식이 큰 이슈인데요. 바로 내일이죠. 오늘 20일 이제 삼성 평택 공장으로 찾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세간이 떠들썩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으로는 이제 첫 방문인데요. 삼성 평택 공장이 어떤 곳인지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세계 최대 규모로 삼성전자의 차세대 반도체 전초 기지가 되는 곳입니다. 또 평택 라인은 차세대 메모리인 이제 D램과 랜드뿐만 아니라 이제 초미세 파운드리 제품까지 생산하는 이제 첨단 복합 라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규모도 엄청난데요. 이제 부지 면적만 이제 축구장 400개를 합친 약 87만 평에 달하는 규모라고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공장 현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듣고 또 공장 내부와 P3 공사 현장을 둘러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 첫 일정으로 왜 삼성 평택 공장을 방문하는지 이제 배경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바이든 행정부는 그동안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에서 이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또 동맹국 중심의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해왔고 또 여기에 최근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공급이 조금 부족해지면서 뭐 자동차나 정보통신 등 미국의 주력 산업이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4차 산업 전환에 따라서 이제 반도체 수요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고요. 또 미국으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의 안정적인 공급이 좀 더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네. 또, 네. 네. 말씀하시죠. 네. 그리고 이제 한국 역시 이제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장비의 이제 45% 이상을 미국으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반도체를 조금 생산하기 힘들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은 대만과 함께 이제 미국의 반도체 시장의 공급처이자 또 파트너사로 관계를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평택 공장 방문은 이제 파트너 관계라는 점을 조금 더 공고히 강화하는 행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떠들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역대 미국 대통령들 같은 경우는 지금 비무장지대를 많이 찾았었는데 네. 이게 정말 이례적인 행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네. 그동안 반도체주들이 좀 부진한 모습들도 있었는데 과연 이 투심을 자극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좀 의문이네요. 네. 그동안 이제 국내 반도체주 같은 상황은 이제 별로 좋지가 않았는데 올해 반도체 업체들의 주가는 현재까지 조금 최악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들어서 주가가 10% 넘게 하락을 이어오고 있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매크로 이슈인 중국의 코로나 이슈 봉쇄와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에 따라서 반도체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영향이 크게 주가에 미쳤습니다. 좀 더 범위를 넓게 살펴보면 시가총액 기준 상위 40개 반도체 업체 중에서 올해 들어 이제 주가가 플러스한 곳은 이제 현재까지 미국 하드디스크 생산 업체인 웨스턴 디지털 단 한 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지난해 80%가 넘는 기록적인 주가 상승 한 곳인 이제 뭐 엔비디아나 이제 마벨, 온세미, 나우라 등도 올해 들어서 주가가 30%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동안 안보 중심이었던 한미 동맹이 경제나 이제 첨단 기술 등 포괄적 글로벌 동맹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면서 이번 방한이 이제 좀 투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이제 증권가의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부디 좀 투심을 긍정적으로 자극을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네. 요즘 시장 분위기도 워낙 좋지 않아서. 네, 최근 실적도 좋았습니다.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네. 그렇고요. 괜찮았는데 단지 뭐 2, 3분기에 대한 좀 우려감들이 있긴 네. 했습니다만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1분기 실적을 먼저 살펴보면 이제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을 기록을 했거든요. 지난 이제 3분기부터 이제 3분기 연속으로 최대 분기 매출을 갈아치웠는데 이제 TV나 가전 실적이 예년에 비해서 실적이 조금 주춤했지만 반도체 부분에서 실적을 견인했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TV와 생활 가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분기가 비수기인데 하반기로 갈수록 판매가 늘어나는 품목입니다. 여기에 이제 올해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이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또 물류비 비용이 늘어나면서 수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기존 주력 사업인 이제 D램이나 이제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까지 고루 선전했다는 실적을 견인했다는 이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런 분위기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인데 삼성전자는 이제 향후 5년간 이제 확보한 파운드리 물량이 지난해 매출의 8배에 달하는 200조 원에 달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 부분 또한 이제 긍정적으로 살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1분기 매출액이 전년 대비 40% 넘게 늘어났고 영업이익은 100%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통상 1분기가 반도체 비수기라는 점을 고려를 하면 이례적이라는 게 이제 업계 평가인데 하이닉스 측은 이제 PC와 모바일에 적용되는 메모리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고 또 이 부분이 실적의 호재로 작용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 시장 예상보다 메모리 제품 가격 하락폭이 좀 작았고 지난 연말 자회사로 편입된 이제 솔리다임의 매출이 더해진 효과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실적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들을 좀 체크를 해봤는데 지금 현재 반도체 산업 분위기를 보면은 뭐 기대감도 있지만 계속해서 우려감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시장에서 보고 있나요? 현재 반도체 산업 분위기를 조금 살펴보자면 시장이 예상했던 분위기보다는 조금 좋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는데요. 올해 반도체 시장 성장 전망치는 이제 4%에서 이제 10% 성장할 거다 이렇게 관측이 됐었는데 예. 이제 1분기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 이제 반도체 시장은 그 어떤 전망보다도 높은 성장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보면 올해 1분기 글로벌 반도체 산업 매출이 이제 전년과 비교해서 20% 넘게 증가를 했고요. 지난해 반도체 시장도 이제 전년 대비해서 26% 넘게 성장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의 높은 성장 이후에는 이제 다음에 성장률이 급격히 둔화가 되거나 아니면 역성장을 할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게 일반적인데 1월과 2월 데이터들이 나오면서 예상보다 상황이 좀 더 좋아질 수 있겠다 이런 전망의 비중들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실제로 최근 조사 기관이 WSTS나 가트너 같은 경우에는 올해 반도체 시장 전망치를 10% 넘게 상향 조정을 했고요. 또 메모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성장에 이어서 올해도 16% 성장할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반도체에서 메모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제 메모리 업체들의 밸류에이션은 과도할 정도로 낮은 조금 억울한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도 있습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국 봉쇄에 따라 이제 수요 둔화로 생산이 감소가 되고 있고 또 인플레이션, 또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에 따라서 반도체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변수라는 점은 이제 조금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려감과 그리고 기대감 여러 가지로 양쪽 측면을 좀 살펴봤는데 결국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는 뭐 앞으로 반도체 주는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네. 부분이실 것 같아요.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장은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네. 뭐 지수 상황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래도 외국인들이 다시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이 네.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볼까요? 네, 일단 불안한 매크로 환경으로 하반기와 내년 실적에 대한 가시성이 떨어져 있는 조금 혼탁한 상황이긴 하지만 이제 그러나 이러한 불안은 상당 부분 주가에 좀 선 반영이 됐다 이렇게 증권가에서는 또 보고 있고요. 업계에서는 이제 호실적 전망과 이제 견조한 메모리 수요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다 이 부분에 조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20% 넘게 증가할 것으로 조금 추정을 하고 있고요. 또 삼성전자는 여전히 6만 전자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제 더 이상의 급락은 관측되지 않으면서 이제 지금 주가가 바닥권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조만간 7만 전자 회복도 머지않았다라는 이제 조심스러운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SK하이닉스 또한 2분기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데요. 이제 2분기 중 서버의 수요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 또 장기 공급 계약이 늘어나면서 DRAM 고정 가격의 상승 가능성이 조금 높아졌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 초중반까지 약세를 보일 주가도 조금 이제 반등할 전망이고요. 또 증권가에서는 최근 반도체 종목이 기업 가치에 비해서 과도하게 조금 하락했다 이렇게 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저가 매수 기회라고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증권사의 전망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네.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증권가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까지 좀 짚어봤습니다. 오늘자로 뭐 이런 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죠. 대만 쪽에서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1분기 글로벌 D램 시장에서 그래도 한국산 점유율이 지금 부동의 1위를 삼성전자가 지키고 있고 2위는 SK하이닉스가 좀 지키고 있고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소폭을 좀 늘렸다고 합니다. 점유율을. 이런 부분도 좀 같이 체크를 하시면서 앞으로 반도체주가 2, 3분기에 어떻게 흘러갈지 이런 부분들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삼성전자 조금 더 힘을 내주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